2025년. 아, 너 녹음하고 하는 거야. 2025년.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는데, 조금 했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2025년은? 2025년이? 2024년이 뭐였죠? 갑진이었나? 24년이 갑진이야. 이거는 우리가 보통 봄은 임묘진. 임묘진,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 그건 이제 방합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임묘진은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났고, 이거는 뭐로 끝난 거냐면, 방합으로 끝났어요. 방합으로 끝난 거예요. 사오미로 갈 거냐, 사유축으로 갈 거냐, 이런 궤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장 속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살이고, 역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을사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을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을사가 뭐라 그랬나? 만개한 꽃. 만개한 꽃이다, 얘. 꽃. 꽃뱀. 만개한 꽃이야. 만개한 꽃은, 이 을목은 뭘 바라보고 산다? 평화. 태양을 바라보고 산다. 끊임없이 태양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을 바라본다. 추구한다. 이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의욕이나 생각,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이 용서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비유를 이거를 호박꽃으로 했어요. 호박꽃이 뭐냐? 호박꽃은 네 멋대로 자란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자란다. 길이 자유롭다.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호박꽃은 통제가 안 된다. 네 멋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년에 사회적인 통제나 이런 부분이 손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서로 잘난다고, 잘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성수가 3에서 2로 가, 2로 넘어가죠. 2로 갑니다. 2로 가면 이건 토예요, 그죠? 토야. 그럼 토는 어머니다, 이 어머니. 어머니고 고향이고 또는 뭐냐면 시골 친구고 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본명성이 곤궁에 갈 때 뭐를 해야 되냐면 회생 봉사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왜? 뭐가 되니까? 내가 어머니가 되니까. 꼭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나 어떤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내년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공궁이 깨지니까, 뭐가 깨진다 그랬죠? 공간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흔들릴 거다, 집안이 문제가 생긴다, 여자들이 탈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아. 공간이 깨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서로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이 공간 내에서 서로 이렇게 뭐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쏘 게임이나 이런 거를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문제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내년도에 이제 본명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운세를 찍은 게 좋겠다고 이제 자꾸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일. 본명성 일. 일은 이게, 일은 일백수성은 이게 원래가 뭐죠? 수예요. 그죠?
수잖아. 일백성 수야. 그럼 일백성은 내년에 어디로 앉으냐면 성공해 가잖아. 그러면 성공해 간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면 교류, 무역, 거래 이런 뜻이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백수성 근로가 있으면. 그리고 일백수성들이 이게 물이니까 사람들이 유연성이 있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다음에 흡수력이 좋아요. 잘 어울릴 수 있고 괜찮은데 대인관계가 나쁘진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임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큰 물이야 작은 물이야 큰 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는 것만큼 받는다. 그러면 일백수성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 백 줄게 백 내놔 이런 패턴이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의외로 냉철하고 외로움을 잘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일백수성일 확률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백수성들은 눈 내리는 폭염 속에서 서서히 피는 꽃과 같아서 원래 늦게 만개한다. 우리 동백꽃인가 그게 겨울엔가 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늦게 일백수성은 초년은 좀 어려워도 노후는 좋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홀로 피는 꽃과 같아서 어려움은 많지만 끝끝내 늦게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일백수성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백수성. 2025년 성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성공에 가게 되면 첫째, 정리.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기 가면 첫째 정리, 정돈, 그 다음에 교류, 그 다음에 거래, 그 다음 왜곡 이렇게 돼 있죠. 큰 포커스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갔을 때는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 해도 된다. 뭔가를 타협하거나 정리하고 싶다. 정리해도 된다. 여자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가정부인이면 어떻게 되냐? 가정부인이면 집에 있다 없다? 없다. 집에서 나간다. 왜? 성공이니까 자꾸 나가려고 한다.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면 거래하는 사업이다. 외국을 가면 좋다. 그럼 비즈니스적인 뭐 인터넷에 뭐라 그러지? 뭐 채팅하는 거? 그런 거 잘 할 수 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기고 왜냐하면 올해는 그게 깨졌죠? 깨졌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 지금 힘들었던 부분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꿈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하면 해라야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중궁의 숫자가 어디로 가? 그 다음엔 중궁 어디로 가죠? 중궁으로 가나? 중궁으로 가잖아요. 맞나요? 그죠? 아, 진궁에서 성궁에서 중궁으로 가잖아. 중궁으로 갈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 원래 나쁘다고 했는데 이때는 극단성이야. 성공하느냐 떨어지느냐. 거기가 무슨 자리니까? 오자리니까 내가 최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최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하면 혹시 내후년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 그거의 몫은 뭐 네 몫이니까 난 뭐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준비해라. 올해는 본명성 일이 다 깨졌으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특히나 이달이 6이니까 다음 달이 5잖아요. 그 5가 되면 뭐냐면 처음부터 원칙이야. 원칙.
이 원칙이란 뜻은 뭐냐면 잘못하면 오가 정의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 달이 최악이 돼. 아 이제 처음부터 다시 뭐 어떤 변화나 변동이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아 이제 끝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변화를 다시 갖자라고 하니까 아 다음 달이 되면 아, 극대 극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님 그것도 어떤 사람도 본명성 1인데 다음 달이 뭐 이제 재판이 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음 달에 이상하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둘 수도 있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또 일백성이 다음 달에 5가 되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감금으로 가. 그럼 처음부터 시작 여기가 처음 여기 시작 여기 뭐라 했죠? 출발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그럼 여기 뭐야? 처음부터 최악인 상태 숨어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감옥에 빠졌을 때는 그냥 엎드려 있어 거기 나오면 넌 최악이야 이제 이런 뜻이니까 다음 달이 최악인 경우에 수고 되고 모든 걸 차분히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셨죠? 아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면 잘 되냐? 잘 될 수 있다야. 잘 해봐라.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구성수라는 게 이게 이제 뭐야? 100%냐? 다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는 걸려드는 것도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뭐 흉이라는 개념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런 경우에 빠지니까 참고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간사를 우리가 뭘로 나눴죠? 구등분했기 때문에 자기 그 구등분 이에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단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거의 정통으로 그냥 가는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해 있으니까 뭐라 그래? 야, 너 뭐 좀 해봐라.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때 이거를 거절을 하지 말아야. 왜? 내가 어차피 거절하는, 그건 뭐야? 거래하는 궁이니까 거래해서 타협하고 정리해서 일을 뭐 출발시키거나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팥살 맞으면 안 되죠. 아, 팥살이라는 개념은 다음 달이 아니 거기 감금 아 다음 달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내 2025년 자체는 괜찮잖아 송금에 가니까 그럼 이때 거래하고 싶어요 해 사람이 만나서 뭐 사업하자고 해요 그래 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다음 달만큼은 감금에 가는데 감금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금 뭐라고 했죠 감금 뭐라고 했었죠 아까 처음이라고 그랬잖아. 이 처음이라는 뜻은 그냥 뭐 애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뭐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뭘 해냐 이렇게 뭘 하냐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죠?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면 힘들다 어렵다. 다만 이제 다음 달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 자체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도 좋다. 왜? 성공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인맥을 쌓고 사람들 관리를 잘하고 일을 하는데 신중. 또 하나 있어요. 인터넷 사업을 합니다. 해라 이거요. 여기가 원래 소문 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뜻이냐면 뭐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라. 내가 어쩌다가 이놈한테 이런, 야, 뭐, 너,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나한테 뭐가 와? 망신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조심은 한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잘못하면 뭐가 오냐면 구설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좋기는 한데 신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외국도 갈 수 있겠죠? 거래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런 패턴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 원래 이방 여기는 뭐 원래 뭐죠? 사롱무게요? 그렇군요. 사롱무게요? 사롱무게요? 사롱무기니까 그럼 목이야. 그럼 목이면 내가 목방에 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산에를 많이 가거나 나무 있는 곳을 가거나 숲이 우거진 곳을 가거나 마지막 종착역점에 가거나 거기 가면 나의 기운을 받는다야. 좋은 기운을 받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곳은 금이야. 그죠? 금생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도 좋은 거야? 여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본명성 일들이 좋은 방향은 어디냐? 남쪽과 북쪽. 여기 최고야, 이거.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단, 저는 이거를 안 쓰는데, 수생목을 안 쓰는데, 수생목, 내가 생하는 방향이니까, 내가 이제 설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다고는 해요. 어디에서는? 일본에서는. 여기 또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다 조건을 달아요. 내사주가 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사주가 강하면, 자, 좋다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남쪽과 북쪽과 서쪽은 나한테 길신의 방향이네. 내년 자체는. 그래서 여기가 600금, 7적금, 사롱목이니까, 사롱목, 여기도 사롱목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나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물건은 뭐냐? 행운을 갖다 주는 거는 수목화. 수목화야. 수목화. 수목화 그림. 또, 목각. 목각. 뭐, 예쁜, 뭐, 나무로 만드는, 그 뭐라 그래? 뭐, 목각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일백수성한테는 좋은 거야. 일백수성이야. 내가 나중에, 우리, 우리가 나중에 600금하고 7조금을 할 건데, 그때는 이제 뭘 갖고 다녀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일백수성을 해야 되니까, 일백수성이 이사한테, 뭐, 누가, 내일 와가지고, 우리가 좋을래면 뭐 해요? 그러면, 집에다 수목화를 놔라. 두 번째, 목각 인형 같은 거를 잘 준비를 해라. 날 잡아서, 그건 날 잡아서, 그리고, 그런 거 좋다, 이거지. 일백수성한테는. 그러면 건강해지고. 바닷가 가면 좋고, 해변가 가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뭐 그랬죠? 여기는 또 저기 칠적금 방향이니까, 호텔 있는 곳, 물 있는 곳, 이런 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런 가면, 600금이면, 600금은 이게 관청이죠? 그 남쪽에 갔더니 큰 관청이 있는 지방이 있다. 그럼 거기 가라. 그리고 절을 갑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절이에요? 문화재 있는 절, 뭐 국가절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칠적금은 먹고 마시는 동네니까 여기 뭐 물가 건대 가면 좋다. 건대 가면 좋아. 건대. 그쪽 가면 좋다.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이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뭐, 스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털어놓고 있으면 털어놓고 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야 내가 좀 다르게 한번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칠적금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에서부터 9까지 내용을 이제 풀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러면 요거를 잘 배워 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평생 요거 기본 틀만 이해하면 요렇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 원래 이사하는 내가 이사하는 방향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사하는 방향 그 이사하는 방향을 원래는 그냥 길신 방향만 따졌는데 원래 이사하는 건 뭐냐면 이런 형태로 본명성대로 본명성 어디로 이사 가야 돼? 6, 7, 4. 돈 버는 방향 어디요? 7. 명예 얻는 방향 어디요? 6.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이사를 사무실을 이동해야 되는데 돈 버는 방향이 어디요? 본명성이 뭐냐? 1인데 그럼 어디로? 7. 그럼 어디야? 북쪽. 이해했죠? 7이니까 뭐 내가 국회의원인데 당선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럼 어디로 가? 남쪽. 남쪽으로 가는데 남쪽으로 가는데 내가 생하는 날 잡아가지고 뭐 가지고 저기 우리 전체 사장님한테 수술 받아가지고 가서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그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뭐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하는 거지만 그날 그 형태로 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서쪽과 남쪽과 북쪽. 그리고 여기에 첨부된 물건도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옷은 그럼 어떤 색으로 입느냐? 똑같아요. 청색 옷을 많이 입으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질병사는 어떨 거냐라고 했을 때, 질병은 뭐냐면, 송궁이니까, 사잖아. 사방향이니까, 무슨 병이야? 유행성 질환. 인플루엔자는 유행성 질환이 조심해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질병. 왜? 내가 손방에 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냐면, 그런 이제, 세금성 그런 이제 댕기는 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토. 내년 자체가 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장병, 소화기 계통, 이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 제가 뱀이 들었을 땐 조심하는 게 뭐라고 했죠? 치아. 그 다음에 등, 허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이거 두 개만 했나? 또 있나? 눈, 그쵸, 눈. 이렇게 본명성 또 1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유행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죠? 각자마다 틀리니까, 요거 기본으로 깔고 오는 거는 치아는 조심해라, 허리는 조심해라, 눈은 조심해라. 그런 질병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죠. 그리고, 항구를 가거나 산을 가거나 뭐 산 골프장 내년에 본명성 일들은 골프장 가도 괜찮아요. 그 들 필드니까 그쪽에서 골프 쳐요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무 색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라고 하면 공부는 뭐냐면 자격증. 그럼 이제 유통하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개척 분야. 왜 내년은 미개척 분야냐면 을사니까 을목이 태양을 바라본다. 새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미개척 분야에 공부를 한다. 그거 좋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공부를 한다고 하면 미개척 분야. 그 다음에 통신, 교통 이런 쪽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의 전에서? 일백수성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혹 외국도 가면 좋다. 외국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가 무슨 자리였냐면 사롱목인가 삼병목 사롱목이죠. 사롱목은 삼팔목이잖아요. 그죠? 그 목을 내가 귀하겠으니까 내년에 나한테 대한 그 본명성 일에 대한 귀한 숫자는 뭐요? 38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38목이다. 근데 제가 9운의 숫자는 뭐라 했어요? 9운의 숫자는 9. 그 다음에 1. 이 번호를 우선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거로. 우리 형공풍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9, 1.
9일은 좋다. 8도 쓰기는 한다. 그러나 근데 9일이 최고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끝번호면 좋다라고 얘기했고, 끝번호가 5면 뭐라 그랬죠? 도둑놈이다. 골치 아픈 놈이다. 빚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